No cappuccino.그러면 오늘 그 말씀드릴 거는 거리감인데요. 감정의 거리감을 둬라. 근데 아 이게 이제 책의 한 파트가 쭉 돌아서 이제 다시 제가 지금 장자 노자의 제2저자, 그러니까 직제자 말고요. 직저자 말고 제2저자의 책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각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걸 봤다, 저걸 봤다 막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장자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한 글도 있고 뭐 이래서 그것과 함께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요. 그냥 읽어드릴까요? 재밌어요. 거리감은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마음은 항상 거리감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어떤 것이든 가까울수록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제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으뜸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과 평생 사냐? 지겨울 텐데. 그래서 타인의, 저는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도 연애해 막 이러거든요. 연애하고 이렇게 좀안 맞으면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아유 그 계속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막 이런 얘기를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아내를 탐하고 다른 집이 좋아 보이고 다른 차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내를 탐한다. 탐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성경, 불경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전 구석기 시대부터 타인의 아내를 또 타인의 남편을 탐하는 자들이 많았으면 이런 게 경전에 다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불륜이 있었던 거죠. 한 비행사가 어렸을 때 호수 근처에 살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 그 조종사가 되기를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비행기 조종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죠. 맨날 호수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서 난 비행사가 될 거야 막 이랬는데 막상 딱 되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나는 하늘을 보면서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를 하면서 비행기를 올려다봤는데 언제쯤이면 다시 저 호수에서 놀수 있을까? 저 호수는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혼잣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비행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비행사가 되고 나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 비행사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거리감이 아니라 훅 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고선 이제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아 나는 다시 언제 내려가서 호수 밑에서 이 비행기 그 꿈꿨던 희망했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거죠. 그럴까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오쇼가 푼 내용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는 빨리 자라기를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보통 어린 시절을 꿈꾸면서 모든 것이 가버렸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태에 대해서는 권태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고서는 과거에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아닌데도 행복했다고 기억하면서 그리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스와미 베다바라티께서는 슈퍼 컨셔스니스 메디테이션이라는 초의식 명상 책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과거가 다 아름답다고 얘기한다. 근데 그때 그 강가에서 봤던 그 무지개가 정말 당신이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울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막 그걸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생각으로요. 15년 전에 이혼했다가 아들의 결혼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혼한 부부가 애정이 생기면서 남편이 다시 결혼하자 이래서 오쇼한테 찾아왔대요. 나 우리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 여자가 이제 여자분이 상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쇼가 한마디 했대요. 당신은
과거에 그렇게 격정적으로 싸웠던 그 시간들을 다 잊었는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마치 공기와 물 같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잡은 고기에 뭐, 미끼 주는 거 봤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둔다는 건, 우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도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고 내삶 자체도 약간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면서 방향감을 찾을 때 훨씬 더 프레쉬하게 아주 지혜로우면서 뭔가 반짝반짝 블링블링블링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딱 밀착돼서 아, 나는 원래 그렇지. 내 삶은 원래 그래. 이렇게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렇게 삶에 대한 감사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항상 뭐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 언니, 언니의 삶을 객관적으로 봐. 언니처럼 복이 많은 사람을 난본 적이 없어. 형부가 일을 치기를 해. 애들이 일을 치기를 해. 그냥 언니만 잘 살면 돼.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살면 요런저런 것들이 막 힘들고 괴롭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한 삶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삶에 있어서도 권태기를 느낀다거나 아, 뭔가 조금 감사함이 덜하거나 이럴 때 약간 한 발짝 멀리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정해봤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